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지내시죠?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선생님 요즘에 네. 경기 상황도 안 좋고 세상이 많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없어지는 직업군도 있고 또 반면에 앞으로는 더 크게 활성화되는 새로운 직업군들이 예상이 된다고 해서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찾아뵙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올해 2020년 경자년인데요. 네. 이 경자년에 코로나라는 역병이 시작됐죠. 네. 참 우연의 일치지만 이 코로나라는 역병은 사실은 예견돼 있었습니다. 네. 네, 그 원인을 제가 이유를 알려드릴 건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이 앞으로 20년 동안 뜨는 직업을 설명하기 전에 이 땅의 기운을 먼저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네. 이 땅의 기운에 의해서 사실은 이 땅의 기운이라는 게 20년마다 바뀌거든요. 네. 20년마다 9번을 바뀌어요. 그래서 20년 주기로 9번이 바뀌면 총 180년이 되겠죠? 네. 이 180년이 한 사이클의 주기예요. 아. 근데 그 안에는 20년씩 이 땅의 기운이 움직이면서 이 땅의 기운은 뭐에 의해서 움직이냐면 영향을 받냐면 우주계에 의해서 영향을 또 받아요. 네. 그래서 이 땅이 굴곡도 있는 거고 어떤 데는 산이 있고 어떤 데는 들이 있고 어떤 데는 바다가 있고 네. 어떤 데는 땅이 파여 있고 이게 다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주계에 의해서 기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앞으로 20년 동안 뜨는 직업군이에요. 네. 뭐가 흥행을 할지. 근데 이 뭐가 흥행을 할지는 사실은 20년 주기로 바뀌는 이 땅의 기운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하시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아, 느낌은 알 것 같아요. 네. 참 오묘한 얘기인데요.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이런 기운들이 있었구나 라는 거를 새삼 알게 되었고요. 네. 참 중요한 사안인 것 같아서 네.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 그리고 앞으로 20년 동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거 아니에요. 네. 20대인 분들도 30대인 분들도 40대인 분들도 있으실 테고 앞으로 본인에게 20년 또 20년이 지나고 나서 또 20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20년 주기로 사이클이 돌아가는 이 사이클에 의해서 기운에 의해서 직업군이 달라지니까 네. 그거를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네, 선생님 기대됩니다. 네. 그 직업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오늘 그 20년 동안 앞으로 향후 20년 동안 뜰 직업을 말씀드리기 전에 왜 20년 동안 그렇게 이 직업군이 앞으로 설명드릴 이 직업군이 왜 흥행을 하고 왜 인기가 많아지고 이쪽으로 가야만 하는지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사람은 태어나면서 세 가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네. 예. 본인의 사주팔자. 네. 그리고 풍수. 그리고 환경이에요. 네. 네. 그 세 가지인데, 본인의 사주팔자는 개인의 인생에 대한 흐름이 되겠죠. 네. 본인이 태어난 생년월일 시가 되잖아요. 네. 연월일 시. 그 개인의 인생에 대한 흐름을 좌우하는 게 사주팔자가 되겠죠. 네. 근데, 그 사주팔자를 또 관장하는 게 땅의 기운이에요. 땅의 기운. 네. 내가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태어났는지가 중요한 거죠. 네.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왜 옛날에 왕들 보면 그 임금들이 네. 아기를 만들 때 그 날도 정하고 그 장소도 정하고 네. 다 이런 모든 게 다 정해지잖아요. 네. 그렇듯이 이 사람이 태어날 때 생년월일시가 그냥 정해지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뭐 일본에서 태어나고 그러잖아요. 네. 그거에 의해서 그 땅의 기운에 의해서도 본인이 타고 났을 때 받는 영향이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는 풍수인데요. 네. 이 풍수는 왜 또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 주기로 네. 9번의 사이클이 바뀝니다. 네. 네, 20년 주기로 9번 주기가 바뀌는데 그게 통틀어서 크게는 180년의 한 사이클이 돼요. 아. 네, 그런데 작게는 그 20년마다 기운이 바뀌어요. 네. 그래서 그 20년마다 바뀌는 건 또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20년마다 터 운이 바뀌기 때문에 네. 이 땅의 기운, 터의 기운이 바뀌기 때문에 네. 20년 전에는 내가 어디에 살아야지 부자가 되고 네. 또 20년 후에는 지금은 또 20년 동안 어디에 살아야지 부자가 되고 또 그 다음 20년에는 어디에 살아야 부자가 될지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네. 네. 그거에 따라서 옮겨 다니시면 돼요. 아. 최소한 20년에 한 번은 이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아. 네. 또 이 이제 세 번째가 되겠죠. 세 번째는 환경인데요. 네. 이 환경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본인이 아까 말씀드린 태어난 곳도 환경이고요. 또 본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가 어떤 사람들 속에 속해 있는지 그것도 본인의 환경에 속하겠죠. 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본인 가족, 가족인데 가족 중에 조상. 이 조상님들이 어떤 분이셨는가가 그 환경에 속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인간은요, 이렇게 세 가지 본인의 사주팔자, 풍수, 그리고 환경에 의해서 인생의 흐름이 바뀝니다. 네. 네. 그 영향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영향에 의해서 본인이 어떤 직업군을 가져야 되는지, 그게 정해지는데 지금부터예요, 여러분. 지금 딱 이렇게 20년의 주기가 막 바뀌는 시기거든요. 네. 정확하게는 뭐 몇 년부터 몇 년까지라고는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운기가 또 다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운기가 시작되는 그 과도기라고 할까요? 근데 네. 벌써 시작됐다는 분들도 있고 아직 한 1, 2년 남았다라는 분들도 있고 네. 한 3년 남았다라는 분들도 있으세요. 하지만 지금부터죠. 네. 왜냐하면 전의 운기가 쇠하고 있고 새로운 운기가 발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동을 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직업군을 가질 때에는 지금 새로운 면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새로운 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앞으로 20년 동안 뜨는 직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요, 불. 불이요? 네. 앞으로 20년은요, 불이 관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불에 연관된 거. 그렇다고 뭐 직접 뭐 불을 막 활활 태우는 건 아니고요. 네. 불하고에 연관된 거. 뭔가 뜨거운 열이 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게 불하고 연관된 게 앞으로의 직업군에 속하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전기, 전자, 전파입니다. 아. 네. 지금까지는 뭐 가스, 뭐 전기 뭐 이런 걸 많이 썼지만 네. 뭐 여러 가지의 그런 에너지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에너지원의 그 요소가 조금 변형이 되겠죠. 네. 아니면 요소가 조금 바뀌게 되겠죠. 네. 그냥 전기를 꼽아서 썼는데 네. 지금까지는. 근데 옛날에는 태양열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태양열이 지금까지 좀 활약을 많이 못했어요. 왜냐면 설치비가 비싸고 뭐 그 설치비에 비해서 내가 언제 그 본전을 뽑느냐 네. 그런 것도 좀 관건이 됐었고 근데 네. 그게 점점 발달을 해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더 좋은 이제 그런 에너지원이 또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 태양열로 인해서 지금 쓰고 있는 이런 전기보다는 네. 더 발달된 태양열이 아마 활약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네. 컴퓨터. 쉽게 말하면 컴퓨터인데 네. 여러분들 요즘에 AI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네. AI, 인공지능. 이런 쪽 산업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식당에 이렇게 자판기가 있죠. 네. 네. 우리 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옛날에는 휴게소 이런 데 이제 자판기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 집 근처에 있는 식당들도 자판기가 많아졌어요. 네. 네. 그거는 왜일까요? 아, 왜 그렇죠, 선생님? 점점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뭐 너무너무 비싸지고 사람이 없어요. 네. 사람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네.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네요. 식당에서 점점점 사람을 안 쓰고 이제 자판기를 놓게 돼요.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한 사람 덜 쓰고 본인이 직접 이렇게. 근데 그건 조금 옛날식이죠. 이제부터는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게 더 앞으로 활성화가 될 건데요. 네. 이제부터는요. 손님이 테이블에 앉아서 본인이 컴퓨터 자판기 두드리듯이 이제 사람 부를 필요 없어요. 띵동 누를 필요 없고요. 네. 여기요. 이렇게 부를 필요 없이 아. 본인이 앉아서 이렇게 뭐 터치식으로 네. 뭐 노래방도 그런 거 많이 나왔죠. 그리고 네. 뭐 여러 가지 식당에서도 요즘에는 조금 발달된 식당에서도 외국에서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점점 더 활성화가 되죠. 앉은 자리에서 내가 다 주문을 해요. 네, 그러면 맞아요. 그냥 날라다 주는 사람만 있으면 돼요. 네. 서빙만 해주면 돼요. 와서 일일이 부르면은 서빙하다가도 달려가서. 일일이 부르면은 서빙하다가도 달려가서 왜 부르셨습니까? 뭐 주문하시겠습니까?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이제 쓸 수가 없게 돼요. 이제 필요도 없게 되고 쓸 수가 없어요. 인건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AI를 많이 적용한 그런 인공지능 AI를 많이 적용한 부분이 많이 발달될 것이다. 그거는 비단 식당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보세요. 세무, 회계, 줄어드는 직업군에 많이 속하죠. 네. 의사도 속할 거예요. 의사도, 의사도요, 다 기계가, 뭐, 로봇 있잖아요. 네. 로봇가 수술도 하게 돼요. 네. 지금은 로봇을 의사가 사용을 하죠. 네. 하지만 의사 손을 안 거쳐도 로봇만으로도 아마 수술이나 간단한 어떤 시술은 하게 되는 시대가 앞으로 10년 안에는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대잖아요. 네. 근데 이 10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에 아마 그런 일들이 많이 구축이 될 거라 생각이 되고요. 네. 또 하나. 가상의 세계가 왔죠. 네. 네, 가상하면은 비트코인이죠. 누가 감히 화폐를 가상으로 생각을 했겠습니까? 직접 눈으로 보지 않으면 사람들이 믿지를 못했잖아요. 네. 근데 가상의 세계가 지금 현실화가 됐어요. 눈으로 보지 않고도 이 금전 거래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네. 투자를 하죠. 돈으로, 네. 가상 화폐로. 이게 20년 갑니다, 여러분. 네. 앞으로 20년. 그렇다고 제가 가상화폐를 부추기는 건 아니에요. 저는 조금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좀 주식이나 뭐 펀드 이런 것처럼 조금 위험한 부분에 속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투자는 이런 투자는 조금 뭐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앞으로 20년간은 이 가상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 네. 그게 많이 자리를 더 잡을 거라는 거, 그거가 있고요. 또 하나, 이상 정신 세계가 옵니다. 네. 앞으로 20년 동안은요, 이상 세계, 정신 세계가 자리를 잡게 되는데, 네. 이 이상의 세계, 정신의 세계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조금 이렇게 내가 정신적으로 조금 이상하면 병원을 가죠. 네. 정신병원에 가죠. 네.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렇게 상담하는 거 네. 그거 정신병원에 간다고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네. 선진화가 될수록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담, 카운셀러 이런 정신적인 부분이든, 뭐, 어느 생활적인 부분이든, 네. 네. 간단한 거라도 많이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많이, 카운셀러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런 네.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요. 아. 애들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애기들도 요즘에는 조금 자기 애들이 좀 소중하잖아요? 다 네. 하나, 둘밖에 안 나니까. 그럼 그 애들이, 애들을 이렇게 귀하게 키우다 보니까, 그 애들을, 조금만 이상해도 조금만 더잘 키우기 위해서
카운셀러를 받죠. 네. 상담을 받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요, 이 뜨는 직업군 안에 상담, 카운셀러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30%에서 40% 정도는 이 상담 부분이 차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이 안에는요, 저희 같은 종교인도 속해 있습니다. 네. 네. 목사님, 스님, 우리 같은 무당, 네. 이분들이 다 이 상담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네. 정신세계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활성화가 된다. 네. 앞으로는 이 종교 쪽에 더 많이 사람들이 의지하고 상담을 하고 많이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차지를 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요, 다 개인화 시대가 되죠? 네.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늦게 하려고 하고, 결혼을 했어도 각자의 생활이 있고, 더 분업화가 되기 때문에, 음식을 나가서 먹기보다는 이제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음식을 나가서 어디를 찾아가서 막 먹는 것도 지금 코로나 때문이라도 더 그렇죠? 네. 나가서 안 먹죠. 네. 무섭잖아요. 네. 앞으로 이런 역병이 다른 형태로도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제 죽을 때까지 마스크는 써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의심을 해요. 그래서 의심도 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그다지 이제 선호하지 않게 돼요.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많이 이제 성행을 하게 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네. 전화 한 통으로 배달 시켜서 음식을 먹죠. 네. 배달 문화. 요즘에, 그래서 네. 네, 음식도 배달 문화가 많이, 그리고 또 택배 사업. 네. 집에서 음식도 배달하지만 재료도 다 택배 사업이잖아요. 네, 맞아요. 재료도 전화 한 통으로, 아니면 전화도 안 하죠. 다 컴퓨터로 뭐 이렇게 핸드폰으로 맞아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네. 다 배달해 주잖아요. 네, 언택트라고 해서 네. 요즘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의 배달 사업, 배달 산업, 그리고 물건의 택배 산업, 앞으로 더더욱이 지금부터 택배 사업 하셔도 돼요. 네. 지금부터 배달 사업 하셔도 돼요.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예전처럼 막 음식점만 하는 게 아니라 배달을 꼭 끼고 하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20년 동안 문화가 바뀐다는 거,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더욱이 그 음식 문화라든지 택배 사업이 바뀐다는 거, 성행을 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는 건강에 대해서 더더욱이 사람들이 본인 개인주의가 많이 이제 높아지기 때문에 네. 자기 자신을 좀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건강 사업이 많이 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식품 있죠. 네. 그리고 건강의 헬스에 관한 여러 가지 뭐 운동도 있을 테고, 약도 있을 테고, 뭐 어떤 뭐 릴렉스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죠. 네. 예를 들면 뭐 향기 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아로마 향기, 이런 것도 다 건강 사업에 속해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집에서 잠자기 전에 뭐 무슨 향을 맡으면 잠을 좀 잘 자고, 어떤 향을 맡으면 스트레스를 좀 풀어주고, 욕실 안에서도 어떤 향에 입욕제를 넣으면 내가 좀 근육이 풀린다든지 뭐 스트레스가 풀린다든지, 이게 다 건강 사업에 속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뜰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뷰티 산업이에요. 뷰티요? 네. 뷰티 산업. 이 뷰티 산업이 여자분들도 그렇지만 이제는 남자분들도 다 비비크림 바르죠. 네. 다 선크림 바르죠. 네. 그리고 눈썹 정리 다 하죠. 네. 그리고 또 여자들만 하는 이 리프팅. 네. 피부과 가서 리프팅 받는 거 있잖아요. 남자분들도 다 하세요. 제모도 다 하죠. 네. 여자들만 뭐 겨드랑이 이런 데 팔. 네. 그리고 다리 이런 데 제모하는 거 옛날엔 여자들만 했잖아요. 네. 여성분들만 했는데 지금은요, 남성분들도요, 반바지 입으시면 다리에 털 보이는 거 흉악스럽게 생각하세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다리 털 다 제모하잖아요. 네. 이런데 털도 다 제모하세요. 그리고 눈썹 정리도 다 하세요. 아. 그렇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이 거의 같이 간다는 거. 네. 이 뷰티 산업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는 여성에 이렇게 편입돼서 성행을 했다 한다면 앞으로는 남성의 뷰티 산업이 네. 더 성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이렇게 이제 앞으로 20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본인들의 사주에 따라서도 제가 전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하고 싶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본인한테 맞는 직업군이 있으세요. 네. 그거는 내 생년월일 사주팔자를 진단을 받으셔서 내가 어떤 직업군이 맞는지 어떤 성향의 직업을 가져야지 내가 부자가 되는지 네. 이거는 상담을 꼭 필요로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담을 받으셔서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더 좋지만 내가 좋아도 하면서 내 운에 맞는 이런 직업을 잘 고르셔서 그것도 지금 말씀드린 20년 동안 뜨는 이 직업군 안에서 찾으시면 더 좋겠죠. 더 부자가 되는 길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잘 고르셔서 이렇게 잘 앞으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오늘 앞으로 뜨는 20년 동안 뜨는 직업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앞으로도 좋은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너무 열심히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막 이렇게 목도 잠기고 그러네요. 네. 여러분들 감기는 안 걸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너무 열심히 설명을 해서 목이 잠긴 거니까 조금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네. 재미있게 들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정말 중요한 사안이고요. 이 기운에 의해서 직업군도 바뀐다는 점 꼭 참고하셔서 본인한테 맞는 직업군을 잘 찾으셔서 여러분들 승승장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사람 네. 상대를 많이 하는 영업직 화려하게 종사하는 여자분들 있잖아요. 네. 네, 이런 분들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네. 오늘은요, 또 우리 여자분들이 네. 성공할 수 있는 제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여러 가지 직업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선생님도 계시고, 공무원도 있고, 농사도 짓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사람 상대를 많이 하는 직업관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사람 상대를 많이 하는 뭐 영업직이라든지, 아니면 뭐 화류계 쪽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무역업도 요즘에는 많이 하고 있죠. 여자분들. 네. 그렇게 이제 사람 상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의 한해서인데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을까? 네. 특히 여자분들이에요. 오늘의 주인공은 여자분들입니다. 여자분들의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사람 상대를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이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까? 또 하나는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하나는요. 결혼을 잘 못하시는 여자분들이 있으세요. 네. 네. 남자가 잘 안 붙어. 그리고 남자 운이 약해. 네. 나에게 남자의 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남자 운이 좀 약하신 분들은 이상하게 결혼이 잘 안 되고 성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모든 그런 분들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요. 우리 여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자궁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궁살은요, 모든 이 여자분들에게 해당이 되는데, 자궁살이 있는 분과 없는 분이 있으세요. 근데 특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서비스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뭐 화류계 쪽이라든지, 아니면 영업직이라든지, 이렇게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 또 그 다음에는 결혼을 잘 못하시는 분들, 내가 남자를 만나도 잘 헤어지고 결혼이 성사가 안 되고 자꾸 이혼을 하고, 내가 만난 남자는 내가 만나고 나서부터 잘 일이 안 돼서 또 결국은 헤어지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자궁살로 인해서 이렇게 일이 자꾸 틀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궁살이 좀 많다, 대체적으로 자궁살을 지니신 분들이 많다, 그래서 자궁살을 좀 푸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또 하나의 비법이 있어요. 우리가 또 자궁살 이렇게 풀고 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조금 비방 아니면 비법, 이렇게 조금 간단히 할 수 있는 비방, 비책,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여러분 아시죠? 여우생식기. 여우생식기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네, 여우의 생식기가 있습니다. 여우의 생식기에 부적을 이렇게 붙여서 저희가 이렇게 지니게 되는데요. 그 부적은 바로 나비부적이라는 건데, 사람을 끌어모으는 역할을 하는 나비부적이 되겠어요. 그래서 꼭 내가 남자를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혹은 내가 화류계에서 꼭 이렇게 쓰지 않더라도 내가 결혼할 상대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영업을 하면서 이런 영업직을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일을 하면서 내 편이 돼야지 계약도 성사가 되고 모든 일이 잘 순조롭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게 사람 상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일 처리가 잘 되게 하게끔 하려면 이런 여우생식기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전에는 화류계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만 꼭 이례적으로 이렇게 여우생식기를 많이 지니셨는데요. 요즘에는요,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회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있으시죠? 사장님들 남녀 불문하고 남자든 여자든 요즘에는요, 알고 오세요. 이렇게 여우생식기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분들도 가지고 계시고 여자분들도 지니게 되시는데, 물론 여우생식기가 암컷과 수컷이 있습니다. 그 암컷과 수컷은 남자이냐 여자이냐, 이 갖고 있는 사람이 남자이냐 여자이냐 따라서도 암컷 생식기인지 수컷 생식기인지가 구분이 되고요. 여러분, 그거는 틀려지면 안 돼요. 그거는 틀려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분을 해서 여자에게는 어떤 생식기, 남자에게는 어떤 생식기, 이렇게 지니게 되고요. 거기에 꼭 하나 또 첨가해야 될 게 우리가 나비부적. 나비부적을 꼭 준비를 해서, 그 나비부적도요, 암컷 나비부적, 수컷 나비부적이 있어요, 여러분. 네, 틀리게 모양이 틀려요. 그것도 남자가 지니게 될 때에는 어떤 암컷인지 수컷인지, 또 여자가 지니게 될 때에는 또 암컷인지 수컷인지가 이 나비부적의 모양도 또 달라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만약에 잘못해서 의뢰한 선생님이 조금 잘못 알으셔갖고 잘못 전달을 해드리면 효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잘 되고 어떤 분은 효용이 없는 또 결과도 초래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뭐 비방 비책으로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면인데, 뭐 모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이렇게 많은 분들을 상대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나를 향하고 나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끌어모아야 하기 때문에 꼭 그런 남녀가 아니더라도, 남녀 사이가 아니더라도 그런 모든 영업직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사람을 많이 상대하시는 이런 이제 무역업이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나비부적과 생식기를 가지고 지니시게 되면은 그 역할을 톡톡
똑똑히 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에는 뭐 화류계 종사하시는 분들만 이런 생식기 가지고 계시고 나비부적 지니셔서 뭐 남자를 꼬신다 뭐 이런 의미로도 많이 알고 계신데요. 요즘에는요 시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영업을 하시고 많이 사람 상대하시는 분들이 회사 이제 영업을 위해서 실적을 위해서도 일을 위해서도 이렇게 많이 지니신다 이런 거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또 이렇게 여자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나비부적과 이렇게 생식기 지니셔서 인기를 많이 독차지하면서 일도 많이 성사되셔서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